이게 신까지 받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때툭 쳐가지고 요양병원에 몇년 누워 있었죠? 중풍병으로 6년 누워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오셨어요. 어머니가 교회,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교회, 저희 교회 건물 청소하시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상처가 있었는데 한 번만 나오세요. 한 번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 좋다, 내가 가나 봐라, 네가 말한다고 해서 가나 봐라 해서 왔는데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시고 어머니 회복되고 딸이 있다는 소식 제가 들었고, 데리고 나오라고, 요양병원 들어가면 죽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아프잖아요. 그죠? 네. 필요하지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거기 있으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연세도 젊으시고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데리고 나올 때 중풍병이 있어서 어떻게 와요? 오늘 계단 오르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오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있다고. 이분이 네 발로 올라오세요. 올라오면서 뭐 좋게 얘기했겠어요? 은혜, 뭐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그죠? 웃죠? 지금은 웃죠? 몸팔몸팔 하면서 내가 다시는 엄마처럼 똑같이 다시는 오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지금은 산에 날따라지요, 날따라지. 산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제가 늘 여기 앞에서 그러면 헌신한 요거 왔다가 더 운동하라고, 더 운동하라고. 그러면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참 하나님 기이하십니다. 왜 엘리베이터를 없게 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릎이 뚜두둑뚜두둑 하고 올라가고 뼈가 움직이고 자연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도 잘 올라가고, 요양사 보호사님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뭐 한두 달을 못 버텨. 산에 맨날 올라가니까 거기 쫓아가네 다 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고 귀신도 몇 마리 나왔죠? 올라가자, 야다! 그러면서도 깜짝 놀라고, 본인도 깜짝 놀라고, 엄마도 깜짝 놀라고, 우리 교회 1호입니다, 1호.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뽑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로에서 실망하지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우리 협력사역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좋은 상담사분들도 계시니까 가정에 또 저한테 못할 말이 있거나 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한테 연관시켜줘서 상담받으시고 일상적인 것도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만 해주세요. 예.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전에는 사역을 해요. 이렇게 사역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는데, 80이 넘으신 두 분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요. 올 때는 제가 모시고 오지만 갈 때는 대단합니다. 저희 아버지 80대는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두 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집에도 버스 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이니까 차량 운행을 봉사해 줄 분을 제가 급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편하게 어르신들 집으로 잘,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마음이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해 주실 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 아카데미 치유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중직자나 본교회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화요일날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금요일날도 예배가 있을 것이고, 또 주일날에 또 소망하시면 언제든지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이제 화요 예배가 준비되어서 아마 12월 달부터 시작될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샤밧 하우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